어깨 돌리기. 이 동작은 경직된 목과 어깨 근육을 이완해 가동성을 높이는 동작입니다. 허리를 곧게 세우고 어깨가 앞으로 말리지 않도록 가슴을 활짝 펴고 바르게 앉습니다. 얼굴이 들리지 않게 턱 끝을 살짝 당기며 정면을 바라봅니다. 먼저 양쪽 어깨를 귀와 가까워지도록 최대한 위로 들어올린 후 양쪽 날개뼈를 모으는 느낌으로 최대한 크게 뒤로 돌립니다. 이렇게 10회 진행해 볼게요. 어깨가 많이 굳어있는 경우에는 근육이 움직이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틈틈이 스트레칭을 해서 굳어있는 어깨를 잘 풀어줘야 합니다. 이번에는 양쪽 어깨를 날개뼈가 접히는 느낌으로 최대한 뒤로 보낸 뒤에 어깨가 귀와 가까워지도록 높게 들어올리며 앞으로 천천히 10회 돌립니다. 턱이 올라가지 않고 고개가 앞으로 빠지지 않게 주의할게요. 두 번째 세트 진행할게요. 다시 천천히 어깨를 뒤로 크게 10회 돌려줍니다. 어깨가 귀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크게 돌려줍니다. 목과 어깨 주변의 뭉친 근육을 이완시키며 가동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동작이에요.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10회 돌려줍니다. 등 뒤 날개뼈가 서로 만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최대한 크게 천천히 돌려주세요. 처음 자세로 돌아와서 마무리합니다. 깍지 끼고 양팔 앞으로 뻗기. 이 스트레칭은 견갑골 주변 근육을 유연하게 하는 동작입니다. 허리를 곧게 세우고 어깨가 앞으로 말리지 않도록 가슴을 활짝 펴고 바르게 앉습니다. 얼굴이 들리지 않게 턱끝을 살짝 당기며 정면을 바라봅니다. 먼저 양손은 깍지를 껴 팔을 앞으로 쭉 뻗어주세요. 이때 어깨가 위로 올라가지 않도록 합니다. 숨을 최대한 들이마신 후 후하고 내쉬는 호흡에 고개를 숙이며 가슴을 등 쪽으로 밀어넣는 느낌으로 스트레칭합니다. 이렇게 15초 할게요. 이때 허리와 골반이 무너지지 않게 주의합니다. 천천히 처음 자세로 돌아와 잠시 쉬고 동작을 반복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등 쪽으로 쭉 밀어 넣으며 유지할게요. 양쪽 날개뼈가 최대한 멀어진다는 느낌으로 쭉 늘려줍니다. 등과 날개뼈 부위가 굉장히 시원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힘 빼고 제자리로 돌아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등을 15초간 쭉 늘려줍니다.
어깨에 힘을 빼고 팔은 아래로 떨어지지 않게 유지해 주세요. 이제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앉아서 어깨 젖히기. 목과 흉곽 앞부분 근육을 스트레칭하는 동작이에요. 라운드 숄더를 예방하고 교정하는 효과가 있어 오랜 시간 앉아있는 분들에게 특히 유용한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아 허리를 곧게 펴고 어깨가 말리지 않도록 합니다. 머리가 앞으로 나오지 않게 턱 끝을 살짝 안쪽으로 당겨 정렬을 맞춥니다. 마시는 호흡에 양쪽 날개뼈를 조이며 어깨를 최대한 뒤로 젖혀 10초 유지합니다. 양손은 아래로 내려 어깨와 함께 자연스럽게 돌아가도록 합니다. 천천히 힘을 풀고 제자리로 돌아와 동작을 반복해 볼게요. 다시 양쪽 어깨 뒤로 젖히고 10초 버팁니다. 날개뼈 벌어지지 않게 꽉 조이고 머리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턱끝을 당겨 정렬을 맞춰줄게요. 제자리로 돌아와 잠시 쉬고 한 번 더 해볼게요. 양팔은 자연스럽게 의자 옆에 두고 어깨 뒤로 넘기고 10초 버팁니다. 목은 힘을 빼고 머리 앞이나 뒤로 쏠리지 않도록 정렬 바로 할게요. 이 동작은 어디서든 쉽게 할 수 있는 동작이니 틈틈이 자주 하는 것이 좋아요.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어깨 으쓱 운동. 이 동작은 목의 경직과 긴장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인 동작입니다. 의자에 앉아 허리를 곧게 펴고 어깨가 말리지 않도록 합니다. 머리가 앞으로 나오지 않게 턱 끝을 살짝 안쪽으로 당겨 정렬을 맞춥니다. 시선은 정면을 바라보고 양쪽 어깨를 귀에 최대한 가깝게 위로 들어올려 5초간 유지합니다. 이때 머리가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합니다. 호흡을 깊게 내쉬면서 어깨 제자리로 내려옵니다. 다시 한번 호흡을 마시면서 양쪽 어깨를 위로 올리고 5초 버팁니다. 단순해 보이는 동작이지만 직접 해보면 힘든 동작이에요. 이제 어깨 편히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세 번 더 동작을 반복해 볼게요. 어깨 위로 쭉 으쓱 할게요. 양팔은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려뜨리고 팔이 굽혀지지 않도록 할게요. 제자리로 돌아와서 잠시 휴식합니다. 다시 한번 어깨 위로 으쓱 하겠습니다. 다시 호흡 내쉬며 제자리로 돌아와 잠시 쉬고 마지막 어깨를 위로 쭉 끌어올려줍니다. 천천히 어깨 내리고 편히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가슴 모서리 스트레칭. 이 동작은 가슴 부위의 대흉근과 소흉근을 늘려주는 동작입니다. 특히 라운드 숄더와 거북목에 매우 효과적인 스트레칭입니다. 먼저 벽을 사선 방향으로 바라보며 바르게 섭니다. 이때 허리를 곧게 세우고 턱 끝을 살짝 당겨 정면을 바라봅니다. 오른팔은 어깨선과 일직선이 되도록 90도로 들어올려 벽을 짚고 왼손은 벽을 가볍게 지탱해줍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벽을 향해 오른쪽 어깨를 지그시 10초간 눌러줍니다. 이때 엉덩이와 허리가 꺼지지 않게 몸은 최대한 일직선을 유지해주세요. 천천히 상체를 들어올립니다. 다시 한번 숨을 내쉬며 벽을 향해 오른쪽 어깨를 눌러줍니다. 가슴 앞쪽 부분이 시원하게 스트레칭 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제 반대쪽 해보겠습니다. 왼팔을 어깨와 일직선이 되도록 90도로 벽을 짚고 오른손은 벽을 살짝 지탱해줍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벽을 향해 왼쪽 어깨를 내려 10초간 스트레칭합니다. 마찬가지로 몸은 최대한 일직선을 유지하고 목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다시 한번 숨을 내쉬며 왼쪽 어깨를 쭉 눌러줍니다. 가슴 앞쪽 시원하게 스트레칭 되는 느낌 받을 수 있어요.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벽 쓸어 올리기. 이 동작은 50견에 좋은 스트레칭입니다. 벽에서 한 걸음 뒤로 떨어져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복부에 힘을 주고 벽을 마주보고 바르게 섭니다. 팔꿈치부터 손바닥까지 벽에 기대고 시선은 정면을 바라봅니다. 팔에 체중을 아주 살짝 실어 벽을 밀면서 천천히 천장 방향으로 쓸어 올라갔다가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때 시선도 팔과 함께 같이 이동합니다. 이렇게 동작을 10번 반복하겠습니다. 50견이 있는 경우에는 통증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적을 수밖에 없어요. 통증이 없는 범위까지만 움직여도 충분합니다. 이 동작을 매일 조금씩 하면 어깨 운동 범위가 점차 늘어남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잠시 쉬었다가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팔꿈치부터 손바닥까지 L자 모양으로 벽에 기대고 시선 정면 바라봅니다. 천천히 천장 방향으로 쓸어 올라갔다가 내려올게요. 시선 손이랑 같이 이동하고 팔이 벽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할게요. 무리해서 팔에 체중을 많이 실을 필요 없이 아주 살짝만 벽을 밀어주는 느낌으로 해도 충분합니다.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옵니다.